김중업 선생님 사무실에 있었을 때가 아마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내 본의 아닌 그 선배의 권유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이제 내 자신한테서 발견하게 되는데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너무나 당연한 차이지만은 그 사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것 자체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나하고는 나보다는 이렇게 높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격차를 줄여보고 싶은 그런 뭐 욕심 같은 것도 있었고 아마 그게 내가 건축에 입문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건축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서 건축을 시작하고 어떤 사고를 전수받게 되는가 어떤 그런 일부분일 수 있지만은 그런 정신세계가 실질적인 어떤 건축 입문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나는 삼고 싶습니다. 뭐 거꾸로도 김원 선생님도 많은 어떤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고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접한 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음으로 양으로 영향받은 것들이 있겠죠. 나는 그 시점을 건축의 입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환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요코하마 빌딩이 아마 내 건축의 전환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1989년도에 일본에서 한 그 인터내셔널 컴페티션이었는데 그때 나는 미국에 있었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일본의 그 인터내셔널 컴페티션을 하면서 혼자서 그 작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고 또 뭔가 새로운 사고로 그 접근해야지 되지 않는가. 왜? 이거는 이제 국제무대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내 작품을 하는데 전환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1989년도에 작업을 한 그 요코하마 빌딩을 나의 그 건축 작업의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건축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최고의 작품으로 날 보고 꼽으라 그러면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꼽아야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최고의 작품을 하고 싶고 굳이 이전까지 했었던 작업 중에서 그나마라도 이제 꼽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은 이제 괴획안으로 보면은 은둔의 집, 은둔의 집이 상당히 어떤 그 이 시대에 얘기 될 수가 있는 회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그렇고 완성된 건물로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글쎄 나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뭐 국제화랑도 재밌었고요. 그거는 너무나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운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첫 작품이고 처녀작이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했고 그리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런 그게 기억이 남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와 유사한 성격의 건물이지만은 갤러리 현대를 하면서 건축의 사고가 조금 깊어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기회였었고 건축의 어떤 외적인 그 관심과 함께 건축 내적인 부분에 상당히 치중한 어떤 그런 작업으로서 작가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설계를 했는데 지어지지 않은 것들 이제 그것들이 너무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지어진 건물로서는 율생리 주택이 아마 내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뭐 굳이 변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제 그 내가 있는 곳하고 그 건축주가 있는 곳하고 사이트하고 거리도 멀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내가 없으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또 마음대로 했는 걸 가서 이제 고친다든지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마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향은 어떤 이 시대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중요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어떻게 건축을 통해서 잘 구현해내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그 정신세계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어떻게 건축 속에 잘 뭐 전이라 그럴까요? 서로 잘 연결이 되어져서 건축 속에 표현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그와 같은 건축이 단순한 결과물로서의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 속에 내재되어진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작품 방향을 그쪽으로 어떤 사고를 그 건축과 학생으로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내 경험 뭐 지금 학생들도 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우선은 사고 자체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 시절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그리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좀 더 넓은 어떤 그 경험의 세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건축가로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떤 사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각도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난 그거를 학생들은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뭔가 좀 제대로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길을 그어놓고 그 길을 꼭 가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때로는 너무 삶의 무게를 더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잠시의 휴식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또 건축뿐이 아니고 우리 건축과 연관되어지고 뭐 우리가 같은 그 예술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 분야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계 뭐 경계가 있다고도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 자원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대하거나 그런데 우리 건축뿐이 아니고 또 다른 사고를 가지는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 그래서 꼭 건축 속에만 매여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폭넓게 이렇게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찍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녹화잖아요. 아, 왜 그런가 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들이 많이 틀려지니까. 힘들죠? 그래. 쉽지가 않네. 아, 너무 예민하다.